이게 암살이 되거든요. 지금 요 정도 템이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게 딱 돼요. 붙어버리잖아. 붙어서 궁싸버리면 어쩔 거야. 너가 뭘할수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번에 AP 메이지 팀들 정말 강력해졌죠? 그래서 극 AP 미드 초가 싸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탑에쉬다. 저도 저거 했지 않았습니까? 양심 진짜 찔리더라고요, 하는데. 그 상태는 진짜 힘들 거야. 저도 제이스라서 힘들고요. 하지만 기쁜 소식. 제가 원 AP입니다. 저만 AP일 때는, 이건 다르죠. 와, 포탑으로 내려가는 센스 있는데. 얘들아. 아, 까비 이게 레벨업이 돼? 와, 야무진 킬 각이었는데. 그브가 올것 같아요. 타이밍이야. 그치. 안올 수가 없지. 야, 돈을 이렇게 주네. 돈을 이렇게 줘. 그래, 이거 싸움은 갔다가 가야겠다. 어차피 지금 거의 체력이랑 마나 완전 풀려가지고. 이건 내가 언제든 지원 갈수 있게. 요즘은 주도권 갖고 있으면 어차피 유충을 먹는다. 저도 돈 애매했는데 잘 됐어요. W야. 아, 이거 필각이네, 진짜. 잘 가고, 잘 가고. 바로 킬 각이지. 이런 거안 놓치거든요. 아, 좋아요. 유충도 먹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교류기를 사오니까 좋습니다. 이게 교류기 신발 딱 사면 되겠어요. 안녕? 집 갔어? 눈은 일단 감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순간적인 딜이 많이 나오니까. 순간 딜로 승부 봐야 돼. 아프지, 아프지. 교류기 묻지, 어? 맞으시고. 하하하하. 아프지. 여기 한번 들어가 줄까? 그부의 행방이 묘하네. 그렇지. 어떤데? 내가 확인해 준거 고마웠어? 어때? 나궁 있거든? 궁풀 돌았다잉. 먹었고. 좋았어. 이런 소소한 싸움 계속 이득 보게 만들고요. 그부가 이제 나한테 좀 화가 날 텐데. 오, 원거리 일단 한 방이야, 이제 Q에. 아, 됐어. 화나지. 잘 가. 와, 까비. 굿! 아, 이거 실수다. 아하. 어차피 근데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 게 맞아서. 탭 그냥 확실하게 쌌자. 겁날 다 겁나서 좀 기분 좋겠네. 포골 내 거야. 바텀 한번 갈까? 야, 뭐야, 상대, 이거 형제 듀오였네? 야도 요네였어? 와, 야, 너무 센데? 와우. 내가 너무 센데? 도망갈 데 있어? 어허. 내가 좀 느려. 아, 재밌다. 아. 벨트 나왔어. 서럽네. 뚜벅이인 서러워. 벨트 나오면 이제 이런 수모는 견딜 수 있습니다. 바텀이 엄청 털리고 있었네. 또 털리고 있네. 이 게임 미래가 너무 안 좋은데요? 미래가 너무 없는데? 벨베스 형, 뇌절이야. 안 돼. 킬 주지 마. 그만 줘. 그렇지. 여러분. 벨트? 어떤데? 궁은 아직까진 스택 쌓는 걸로 가자. 아니다, 이거 유충 먹자. 형, 유충 먹어, 유충. 거기 왜 있을까? 아, 그거 먹는다고? 유충이 에픽 몬스터라서 스택이 쌓입니다. 뭉쳐봐, 일단 세 마리. 네, 이래야 여러 마리가 맞거든요. 하나 먹고, 오케이. 그러면 그죠? 에픽 몬스터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 죽었네. 이건 애쉬를 따야 되지 않을까?
내가 미드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벨벤스 형 눈치 있으면 일로 와라. 아니 어디로 가? 그래. 뭐라? 이상하게 되냐 왜? 형? 벨트 딜? 가봐. 오 됐다. 후 벨트 딜까지 딱 넣고. 얘 궁이 없으니까. 자 영양 먹고 스킬 W 하나 더 찍어요. 성장 펌핑 하잖아. 뭐라? 아 잡겠지 알아서? 화상자 없어야 되는데? 어? 벨베스! 오! 감사합니다. 안 죽어주셔서. 자, 좋아. 이게 암살이 되거든요? 지금 요 정도 템이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딱 돼요. 붙어버리잖아. 붙어서 궁 써버리면 어쩔 거야.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것 때문에 유충 먹는 거 아니겠어? 그냥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어쩔 거야? 나 잘 컸어. 깝치지 마. 잡을 뻔했는데 방금? 미니언 처리해주고 W로 미니언 그냥 다 녹여. 어? 아 빼자 근데 조금 싸한데? 어 그치 안 올 리가 없어요. 안 올 리가 없어. 나 집 간다잉. 이거는 탈포 타고 오겠습니다. 빠르게. 급하다 급해. 현대사회 바쁘다 바빤가? 어쨌든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용은 하나쯤 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용 있어가지고. 뭐라? 어? 용도 너무 먹었네? 싸그리 죽였는데? 벨트. 오케이. 궁으로 막대 안 쳐도 돼. 그냥 딜용이야. 말 안 되잖아, 딜. 아, 일로 돌아. 크게 돈 것 같은데. 크게 돌았다. 바텀 다 터졌었는데 많이 올라왔어. 아 이건 폭풍새도 좀 먹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폭풍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애쉬를 따든가. 근데 제이스가 옵니다. 와 까비 와든가? 어?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다. 아 이젠 애쉬 때문에 안 해. 어라? 야 이상한 행동하지 마. 어? 맞으면 잡는데? 아 까비. 자 공기대 좋아요. 마다랑 체력 채워. 얘네들 지금 급한거야. 전령 싸움은 지고 싶지 않거든. 유충 우리가 다 먹었으니까 라인 클리어 후딱하고 올게요. 제이스야 눈에 밟히지 마라. 너 원품이야. 알아? 어라? 가라. 그냥 예 맞으면 가는 거야. 유충 터뜨려 줘야지. 이거는 유충 육스테인데 포탄 녹이는 거지 뭐. 그렇지 좋습니다. 그럼 쌈 가줄게. 가자. 튈 거 아니야 일로. 그렇지 선택지는 정해져 있거든. 어? 뻔하다 뻔해. 뭐 그거 아니야? 그렇지. 어. 벨트 이놈이 스턴이 왜 이렇게 길어. 어? 아니 스턴이 왜 이렇게 길어. 어라? 애쉬야 턴 넘을래 너? 너 죽었어 임마. 먹어. 게임 퍼뜨린다 이 말이죠. 자 계속 극딜템만 갑니다. 이제 폭풍새도
Q로 띄우고 벨트로 붙어서 침묵 건 다음에 E로 때리다가 궁극기 막타 했는데 안 죽으면은 폭풍세도로 마무리되는 거죠. 만약 죽는다 그럼 폭풍세도 방역빌 들어가는 거죠. 가불기야. 어떻게 해도 죽는 거죠. 펑. 봐봐. 궁 안 써도 폭풍세도로 잡잖아 이제. W 스킬의 최대 단점이 뭐냐? 짧다는 건데요. 그걸 벨트로 충족한다. 아 진짜 이게 초가서 장인분한테 배우니까 그냥 뭐 에? 그냥 물어. 물어 물고 W 쓰고. 아 산 게 좀 아쉽네. 띄워. 잡았죠? 폭풍새도 전면은 서비스구요. 와 씨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전력 엄청 좋네. 에어볼 한 번 더. W 죽여. 아우 돌아가면서 죽었네. 어디 게임 터졌다. 우와 우와 이거 좀 징그러울지도.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건 좀 큰데 얘들아 좀 던졌는데 밖에 두고 나오지. 아니 잠깐만. 아니 미니언 스택이 거의 없네. 지금 챔피언 스택이 너무 많은데 차곡차곡 쌓아야겠습니다. 이게 미니언 스택은 6개까지 쌓이기 때문에 공짜로 많이 쌓아놔야지. 너 맞으면 죽어. 그거 들어가라. 들어가라 임마. 어디 탑의 씨를. 내가 해봐서 알아. 정말 혼나 이런 눈물 난다 그거. 자 그불 나옵니다. 이게 마법 피해뿐만 아니라 고정 피해도 스킬이 치명타로 적용되기 때문에 초화세계 이 고정 피해는 궁극기이기 때문에 가자. 어? 어? 안 맞은 건 변수인데요. 봐봤죠? 와 이걸 쟤 여기다 나왔어. 에어본이지 뭐. 아 죽었다 까비. 하지만 한타 터졌어. 얘네 스킬 다 썼거든 지금. 어? 아닐지도. 아니었네요. 제가 뇌절이 맞았습니다. 응? 응? 미포형 뭐하고 있나요? 근데 안 와도 이기네요? 그러면 제가 탱킹 잘한 거 맞네요. 그렇게 합시다. 상대가 전부 다 올 AD입니다. 이러면은 좋냐 가야지. 얘들아 가주자 이거. 가는 게 맞아. 바로 나쁘지 않음. 미드 정글 죽었다. 방타가 둘이에요 저희는. 진짜 너는 안 되겠다. 방타 아껴. 궁극기 아껴. 피기도 아깝다. 먹어! 야, 애쉬 밥 헌민다. 부서라. 임금도 차이 난다, 지금 이미. 아니, 배은망덕하네. 배은망덕해.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파멸적으로 터트려줄게. 아니 미포가 아예 게임을 안 해요. CS만 먹는데요? CS만 먹는데 CS가 110개인 것도 조금 충격인데 어쨌든 뭐 갈 길이 거기밖에 있냐? 전멸 썼어? 봤죠? 제가 폭풍새도 좋아. 탐켄치 형 얘들아 안 온다. 근데 눈치를 깠나봐. 묻어서 안 오나? 형 나 먹어줄 거지? 지금 풀이네? 못 먹겠네. 저놈의 형제 듀오. 아 또 탄다. 응 초시계야? 초시계란다. 아 또 에어본이야? 지긋지긋한 거. 와 등도 못 써. 에어본이라 상태가? 아이고. 아 얘네 왜 이렇게 안 뚫리냐. 많이 단단한데? 이러면 탱템 하나 가겠습니다. 아 근데 4대5야 님들. 님들 우리 4대5에요. 미포가 한타를 언제부터 안 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쟤 뭐임?
저 애쉬 은근히 크고 있는 게 화나네. 이거 먹어야 돼. 사령 먹고 오브젝트로 결국 승리 봐야 돼. 확실하게 이기려면. 미포야, 미포야. 좋은 어그로였다. 펑. 뭐 있냐 여기? 안 아파 임마. 어 됐다. 응 잘가. 야야 과학경제 온다. 과학경제 오고 있어. 뒤 돌고 있어. 어? 탐킨치가 이걸 막아줍니다. 시간 벌었어. 시간 벌었어. 야야 부서. 우리 유튜브 6단계야. 6단계란다. 유튜텍이야. 못 막지. 늦었지. 흡! 아니 뭐 다 지들이 캐리래. 아 탐킨치 혼자 한 거야? 나 방금은 탐킨치 형 좋았어. 4대5 쉽지 않았네요. 원딜량 진짜.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